Слава Тебе, Христе Боже, Кролю славе вечите. Господина с вами и с Духом Твоим. Читание Святого Евангелия по Ивану. U ono vrijeme Isus, sjedeći sa svojim učenicima za stolom, potresen u duhu posvjedoči. Zaista, zaista kaže vam, jedan će me od vas izdati. Učenici se zgledahu među sobom u nedoumici o kome to govori, a jedan od njegovih učenika, onaj kojega je Isus ljubio, bijaše za stolom Isusu do krila. Šimun Petar dade mu znak i reče, pitaj tko je taj o kome govori. Ovaj se privine Isusu uz prsa i upita, gospodine, tko je taj? Isus odgovori, onaj je kome ja dadnem umočen zalogaj. Tada umoči zalogaj, uze ga i dade Judi Šimuna Iškariotskoga. Nakon zalogaja uđe unj Satona. Na tomu Isus reče, što činiš, učini brzo. Nijedan od sustolnika nije razumio zašto mu je to rekao. Budući da je Juda imao kesu, neki su mislili da mu je Isus rekao, kupi što nam treba za blagdan, ili neka poda nešto siromasima. On dakle uzme zalogaj i odmah iziđe, a bijaše noć. Pošto Juda iziđe, reče Isus, sada je proslavljen sin čovječiji i Bog se proslavio u njemu. Ako se Bog proslavio u njemu, i njega će Bog proslaviti u sebi i uskoro će ga proslaviti. Dječice, još sam malo s vama, tražit ćete me, ali kao što rekoh Židovima, kažem sada i vama, kamo ja odlazim, vi ne možete doći. Kaže mu Šimun Petar, gospodine, kamo to odlaziš? Isus mu odgovori, kamo ja odlazim, ti za sad ne možeš poći za mnom, no poći ćeš poslije. Na to će mu Petar, gospodine, a zašto sada ne bih mogao poći za tobom? Život ću svoj položiti za tebe. Odgovori Isus, život ćeš svoj položiti za mene. Zaista, zaista kažem ti, pjetao neće zapjevati dok me tri put ne zatajiš.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U večerašnjem evanđelju 오늘 저녁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중심은 유다의 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반이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유다를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은근히 지칭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배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 그 중에서 사도 요한 예수님 곁에서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 외에 다른 모든 제자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도망치거나 혹은 그분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올리브동산에서의 고통을 당하실 때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반이라고 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거나 혹은 우리가 고대하고 있었던 도움 혹은 누군가, 정말 내가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친구이건 친척이건 가족 중이건 누군가 그렇게 해주지 않거나 배반했을 때 이것은 대단한 충격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어려운 순간, 가장 결정적인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도와주지 않거나 배반했을 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상을 불허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게 됨.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제 거기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이미 예언서가 전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통입니다. 그분의 이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모습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복음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이 미리 당신의 그 모든 가장 잔악하고 고통스러운 순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죽음이 당신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한 미랄이 잘 건조되고 잘 보존됩니다. 잘 번져돼서 밀창고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지셔서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참 사람, 겸손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인간적인 산란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졌다라는 말. 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깊은 느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인 라자로의 무덤 앞에서 그 라자로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죽은 라자로를 보면서 또 그의 형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연민의 정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마지막 날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한 친구들과 당신을 따르는 가장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모든 접촉을 다 했었던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이라고 사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발견하고 그분의 그 부드러우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신성에 심을 발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과 초유의 만찬을 하시는데 바로 그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나머지는 도망쳐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유의 만찬 마지막 저녁을 드시면서 당신의 그 고난, 고통스러운 순간과 잔인한 죽음 속에서 이렇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당신의 사도들과 제자들과 절친한 친구들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는 예수님께 매우 매우 비극적인 저녁 식사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 마음이 산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너무나도 깊게 아마 찢어졌을 것입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격려하시고 또 우리들을 격려하십니다. 당신에게는 정말 어려운 이 성주간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며칠 동안을 함께 해달라 격려하십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이미지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성주간을 매우 신실하고 진실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들,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협조자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성주간에 우리는 특별한 방법으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성실한 신자들인지 성찰해 보고 또한 우리 죄가 그분에게 고통과 불안과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아픔을 가져다 주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전에 성삼위를 지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순환과 즉 예수님의 순환을 향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침묵 안에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례들 속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눕시다. 우리들의 삶을 바꾸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뀐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들의 삶에 늘 첫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노인들, 환자들을 잊지 말라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삼일 동안에 우리들이 진솔하게 정성껏 이 전례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들임을 보여드립시다. 그분과 함께 머뭅시다. 예수님께서 지내시는 가장 힘든 이 지상 삶에서 가장 힘든 그 순간순간을 함께 지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웁시다.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수도 공동체와 우리들의 친구들 속에서 어려움에 빠져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불의 속에 있고 배반을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랑 안에서 항구하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켰을 때 그 순환을 항구하게 이겨나갔을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까, 다른 이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구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정말 공포스럽게 당했던 그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들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고 또 우리들의 최종적인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그분의 순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